리허설 중간에 잠깐 나왔어요. 예. 좀만 참아봐. 어? 아, 나는 애를 어떻게 참아? 아니 병원이 어딘데? 저기요! 아니 사람을 지금 물에 빠뜨려 놓고 그냥 가는 겁니까? 예? 네? 아... 어머! 어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잠깐만. 하얀 패딩? 응? 우와! 아, 현주!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연락 주시면 변상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요! 어, 현주! 15호비! 15호비! 형, 아, 괜찮으세요? 아, 몰라. 씨. 형, 저 여자예요. 그 영어사 직원. 뭐? 아, 아지아지한다, 진짜. 그럼 지금 이거 일부러 그런 거지? 아니, KTX 타고 봐도 류선주인데 그거 모르고 그랬겠어요? 답 나왔네. 자기 영화 거절하니까 앙심 품고 저러나 본데요. 진짜. 연락해서 형이 욕이라도 해주실래요? 아, 됐고. 변상한다고 했으니까 옷값 꽃 받았네. 속옷값까지 싹 다 알았어? 아니 속옷값까지요? 어, 추워. 아, 유치하기는. 오빠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아, 저기 뭐가 있어? 야, 오빠 새끼야, 내 친구 언제 꼬셨어? 야, 내 남편한테 왜 가? 내가 도대체 뭘 바꿨길래 니네 둘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 엄마! 어? 아, 꼬마다! 아이구야, 어? 확실히 첫째보다 빨리 나오려나 보다, 둘째라고. 어. 둘째? 어, 둘째. 둘째? 아, 죄송해요, 선배. 그래도 순산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어차피 류선재도 안 왔어. 오다가 뭔 일이 생겼대나 뭐래나. 뭔 일이요? 사고라도 났대요? 그럴 리가 있겠냐, 그냥 핑계지. 제가 따로 찾아가서 사과해볼까요? 됐어. 류선재 쪽은 대표님이 알아서 한다고. 앞으로 넌 빠지래. 네. 이제 우연히 만날 기회도 없겠네. 71만 8천 원? 뭐 이렇게 비싸? 잠깐. 718만 원? 718? 뭐야? 안녕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 드립니다. 먼저 제 불찰로 그런 봉변을 당하시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옷값 변상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진짜 이 자식 속옷값까지 달라고 했어? 뭐 말을 못해요. 됐습니다.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실은 아까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봤거든요. 정말 이 옷들을 착용하신 게 맞는지 해서요. 뭐? 아니 세탁비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팬티가 40만 원이나 해? 내가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걸로 보입니까? 하! 그럴 리가.
제가요. 워낙 고액이라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실례지만 오늘 착용컷이나 젖은 옷들 사진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정중하게 경우 없네. 절대 그러실 리 없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요즘 워낙 많아서요. 부탁 좀 드릴게요. 누굴 사기꾼 취급이야? 형 출발할. 뭐예요 형? 뭐? 하고 있는 거냐 진짜. 어? 아이 기사 떴네. 아이 보정도 안 해주고. 아이 이건 또 언제 찍힌 거야? 나 변상 이거 보고 됐고 당장 고소장 접수해. 알았어? 대답도 없어. 사진 보내라니까 뜨끔했나? 그럼 그렇지. 한몫 챙기려다 실패하셨구만. 고마워 선재야. 살아있어줘서. 네가 살아있어서 좋아. 넘치게 행복해. 정말 그런데 그게 맞는데 말이야. 소라,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보고 싶어. 카메라 봐, 어서 좀 웃어봐. 아, 어서 해보라니까. 여보세요? 네, 본인 맞는데요? 네? 어디라고요? 피해자 류선재 주거지 및 동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정말 그 스토커 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게 가만히 있지. 굳이 사과한다고 불러내서는? 사람을 그냥 분수대에 밀고 그래요? 네? 아! 어? 그게 선재였어요? 아, 이래 진짜. 아, 누굴 어디다 달고 다니냐고. 진짜로 고소하려다가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래요. 네? 얼른 사인하고 끝내세요. 네. 근데요, 100m 이거 직선 거리예요, 도보 거리예요? 참, 참말 말고 사인이나요. 그리고 그날 콘서트 준비로 바쁜데 시간 내서 갔다가 봉변 당한 거라더만 고의성 있다고 인정되면은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잠깐, 콘서트 준비요? 콘서트 연말에 이미 했을 텐데. 미뤄졌다고? 와 진짜. 형, 그 영화사 또라이요. 자기가 형 친구라고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난리예요. 아니 차라리 들여보낼까요? 면상 보고 따끔하게 형님이 뭐라 해주실래요? 제정신이야? 나가서 내 말 똑똑히 전해. 내일 바로 고소장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아들으셨죠? 잠시만요.
그럼 선지한테 제 이름이라도 좀 전해주세요. 임솔, 제 이름이에요. 들으면 아마 기억할 거예요. 오해도 다 풀릴 거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제 말 좀 믿고 전해주세요. 네? 예, 예, 믿어요, 믿어.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고소장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봐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오지마 선재야. 임솔 씨가 어젯밤 유선재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분이거든요. 제발 여기 오지 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이렇게 오면 어떡해. 우리를 다시 불러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끝은 항상 너인 걸. Cause I'm falling slow in love with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는 봄이야. 오랜만이네. 오랜만이야. 그래. 근데 여기 왜 이러고 서 있어? 차 고장 났어? 아니. 너 기다렸어. 내가 여기로 올 줄 어떻게 알고 기다려? 올 것 같았어. 근데 오지 않았으면 했어. 너 못 봤으면 어쩌려고. 여전하네 넌. 어디 가서 차 한잔 할까? 아, 너무 늦었나? 아니, 난 괜찮아. 형! 자, 두 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아니, 다들 형 왜 뒷풀이 안 오냐고 전화하고 난리예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보내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뭐? 그러니까 그게 내 말은. 아, 형! 오늘 같이 있자!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